공황 상태가 오기 전에 예기불안 증세 같은 것이 있거든요. 괜히 몸 상태가 신경 쓰이고 오늘도 공황장애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불안 증세로 인해 호흡이 가빠지고 과호흡 상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황장애 10년차 환자 목사 스트레인지입니다. 이 영상은 저처럼 공황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가족 혹은 친구분들 중에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이해를 높여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며칠 전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 유명 유튜버인 도티씨가 나와서 한동안 공황장애로 인해 쉬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저희 아이들이 워낙 도티씨를 좋아하다 보니까 도티씨가 나온 라디오스타 내용을 검색해보더니 제게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희 아이들 생각에는 도티씨랑 자기 아빠랑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나 봅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빠가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알아서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아마 많은 어린이들에게는 조금 어렵고 낯선 질병이겠죠. 사실 어른들 중에도 아직 공황장애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더 이상 막연하게만 알고 있기에는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질병이 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여러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본인이 공황장애로 힘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재환 씨도 몇 달 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신문기사에 떴었고요. 개그우먼 김신영 씨, 모델 송경아 씨 등도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본인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2017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약 14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밝히신 분들이 그만큼이지 사실 아직도 밝히지 못한 채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외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보여줄 수도 없고요. 아무 이유 없이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도 싫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황장애는 스스로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남에게 말하기는 더욱 쉽지 않은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과 거의 매일같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랬지만 공황장애 초기에는 굉장히 큰 걱정들과 두려움들이 스스로를 움켜잡고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과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공황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과 걱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병을 갖고 있으면서 다녔던 병원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또 책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 영상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담은 영상으로 이해하셔야 하고 가장 중요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들을 만나서 처방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야, 너 또 왜 그래? 형, 아무래도 제가 공황장애인 것 같아요. 뭐 공황장애? 에이그, 너처럼 그렇게 살면 공황장애가 안 생길 수가 없지. 네? 매일같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운동 좀 하자고 하면 싫다고 하지. 툭하면 우울해하지. 그러니 공황장애가 안 생기겠어? 진짜 그래서 그런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가 발병한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 내성적인 성향이라서 그렇다, 원래 우울증이 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주변 분들만 갖고 있는 오해는 아니고요.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얼핏 보면 다 연관성이 있을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황장애 전문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 공황장애의 원인에 대해 혹시 저의 어떤 성격이나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공황장애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고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이 공황장애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그 발병 원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들을 할 수는 있는데 꼭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다 하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비단 그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원인은 우리 몸에 긴장과 이완을 관장하는 자율신경계가 망가져서 항진 증상이 왔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온 것이라는 설명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자율신경계가 망가졌을까요? 하는 질문이 들죠?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런저런 의학 자료들을 찾아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자료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잘못으로 공황장애가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해서 공황장애가 왔거나 아니면 운동을 게을리해서 왔거나 너무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저 자신을 들들 볶아서 그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 모든 것이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증거잖아요. 그런 결론에 이르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저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그런 저에게 이제는 적절한 쉼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요즘 공황장애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분도 병원에 가서 본인의 상황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분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지금까지 그런 삶을 잘 참고 오신 게 대단하다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스스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갔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견디려다가 생긴병이라는 말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황장애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 위축되고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꼭 몹쓸 병에 걸린 것 같은 느낌 때문이죠. 또 설명하기도 어려우니까 남들도 이해 못할 거라는 생각에 감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스스로에게 자신을 갖고 남들에게도 당당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다가 이 병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아, 이런. 또 왔어. 벌써 며칠째야. 테디야, 왜 그래?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 민희야,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매일같이 일해. 저런, 많이 힘들구나. 평생 고치지도 못하고 매일 아침마다 이럴까봐 겁도 나.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아는 어떤 분도 공황장애였는데 3개월 정도 약 먹고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더니 몰라보게 좋아지시던걸. 너도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럴까? 공황장애를 처음 경험하시거나 아직 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신 분들은 이 병이 혹시 불치병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를 하십니다. 더구나 주변에 오랫동안 이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욱 그렇게 느껴지시겠죠. 당장 저만 보아도 공황장애 10년차 환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저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병을 못 고쳤구나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오해를 푸셔야 걱정을 줄이시고 올바르게 치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황장애를 갖고 난 뒤 가장 큰 걱정은 불시에 찾아오는 이 죽을 것 같고 답답한 느낌을 평생 갖고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했죠. 그때는 공황장애가 유명한 병도 아니었고 또 제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했던 터라 아직 공황장애 전문 치료병원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었습니다. 주위에 저에게 조언을 해주실 분들은 더더욱 없던 상황이었죠. 한인 의사분이 운영하시는 개인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정제를 주기는 하셨는데 이 또한 그냥 먹어도 되는지 잘 몰랐었죠. 혹시 약 잘못 먹고 내성이 생긴다거나 중독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의심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 공황장애 전문 치료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완치될 수 있는 병인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공황장애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99% 이상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한국에 머물던 상황이 아니어서 3개월가량 진행되는 인지행동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죠. 그래도 나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용기를 얻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방해주신 약도 중독성이 있거나 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 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일단은 그렇게 마음 한켠에 쌓여있던 근심을 내려놓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인지행동 치료를 꼭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제가 계속 해외 생활을 했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일이 너무 많아서 병원에 갈 시간을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완치의 단계가 아닌 조절의 단계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공황장애와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병을 갖고 계셨던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이 약물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받고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공황장애 책들과 전문 자료를 통해서 대략 어떤 내용의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대략 알고 있는 것보다는 진짜 전문가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황장애 초기이시거나 공황장애 치료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터넷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이런 부정적인 정보들 말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시고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완치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딱 이렇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들은 바에 의하면 전문가들마다 공황장애 완치에 대한 표현들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공황 상태를 느끼지 않는 것이 완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공황 상태가 올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만으로도 완치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공황장애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상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 완치의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 저의 공황장애를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계속 호흡이 빨라지지? 더 기도해야겠다. 주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테드 집사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지금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데 계속 답답하기만 해요. 하나님이 제 병을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없나요? 물론 기도해 드리죠. 그런데 지금 호흡이 계속 가빠오시는 것 같은데 일단 기도하기 전에 저를 따라서 천천히 호흡을 해볼까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떤가요? 호흡이 좀 진정되시는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좀 나아졌어요. 자, 그럼 이제 저와 같이 기도해볼까요? 기도해도 공황장애가 사라지지 않을 때, 사실 저도 이게 가장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공황장애 발병 초기에는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질병을 두고 기도를 하다가 오히려 공황발작 상태가 온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데 몸의 평안이 찾아오는 속도보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그동안은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로 제 공황발작 상태를 못 이긴 거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배감이 들었고요. 더욱 안 좋은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마치 내가 큰 벌을 받는 느낌이 들고 말이죠. 성경 속에 나눈 많은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가 저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성경을 읽을 때도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공황장애 증상에 대해 이해를 하고 나니까 꼭 그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황 상태가 오기 전에 예기불안 증세 같은 것이 있거든요. 괜히 몸 상태가 신경 쓰이고 오늘도 공황장애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불안 증세로 인해 호흡이 가빠지고 과호흡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 몸 안에 산소가 많아지게 된 것인데 그럼 이때 이 산소를 우리 몸 어딘가에서 소비를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것이 아니니까 이 산소가 소비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부자연스러운 몸의 증상에 대해 위험 신호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 공황 상태가 발생하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상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책들을 통해서 소개되는 사례들을 보니까 다른 공황장애 환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때 필요한 것이 깊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런 호흡을 통해서 몸 안에 유입되는 산소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공황장애 환자분은 제게 비닐봉지를 코와 입에 대고 호흡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조언해 주시기도 했었고요. 그것도 사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호흡이 진정되면 자연스럽게 긴장했던 몸의 상태가 풀리게 되고 공황 상태로 치닫던 상태가 편안한 상태가 되죠. 제가 아는 다른 분도 얼마 전에 공황장애로 인해 식사도 못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계속해서 혼자 기도하면서 이겨내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었죠. 결국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몇 분을 불러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의 호흡이 조절되지 않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기도를 했는데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니까 마음은 더 급해졌겠죠.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를 멈추고 그분에게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호흡법을 통해서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고 난 뒤에 다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저는 공황 상태가 왔을 때 기도를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조급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먼저 호흡법을 통해서 몸을 진정시키신 뒤에 다시 기도를 이어가시면 좋겠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어떻게든 공황장애 증상을 진정시키려고 소리를 막 지르고 빠른 말로 기도하시다가는 오히려 몸이 더 긴장하고 과호흡 증상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결하지 않고 호흡법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준다고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고집과 기준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우린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오해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을 통해서 몸의 긴장을 조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바라면서 잔잔히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또한 충분히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공황장애 미투 8번째 시간, 공황장애에 대한 Q&A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문 의료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나온 내용은 저의 경험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다가 나도 공황장애가 아닐까 염려하시는 분들은 전문 의료진들을 통해서 검사도 받으시고 상담받으신 뒤에 필요한 치료를 진행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과도 같이 기도를 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밝히면 주변에 계시던 분들 중에 본인도 그러시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공황장애에 대한 영상을 제가 만들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도 그런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성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공황장애라는 증상을 갖고 있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도 행복하시고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이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황장애 10년차 환자 목사 스트레인지였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셔서 이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곳에 마음껏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